안녕하세요. 오늘은 iMovie에서 음성 해설을 녹음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Movie를 실행하고요. iMovie에서 음성 녹음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몇 가지 옵션만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 카메라 모음 녹음을 할 때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녹음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우측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녹음 볼륨과 입력 소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설정으로 해두면 알아서 선택되어집니다. 지금은 인프라소닉 UFO 미니가 선택되어 있지요. USB를 제거하면 내장 마이크만 나옵니다. 그리고 볼륨 체크는 여기서 100%를 해두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해두는 것이 좋더라고요. 너무 크게 해두면 화이트 노이즈 등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빨간 버튼 보면 옆에 말을 할 때 초록색에서 빨간색까지 위아래로 상태 표시가 나오는데요. 초록색 정도가 나오게 음량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3초 시작 버튼이 나옵니다. 이제 녹음이 시작됩니다. 끝내려면 녹음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에서 사진 찍을 때 찰칵 서태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녹음이 완료되었지만 살짝 다듬어 줘야 합니다. 위치 조정도 필수이고요. 메뉴에서 노이즈랑 이퀄라이저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노이즈 조정과 이퀄라이저가 조정된 메뉴가 나옵니다. 음성 강화가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플랫이 듣기 좋더라고요. 소리가 좀 작으면 음성 파일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소리를 조정하면 됩니다. 플랫으로 조정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에서 사진 찍을 때 찰칵 서태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음성 강화로 녹음된 파일과 소리가 좀 다르죠? 옵션 중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본 후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iMovie에서 음성 해설 녹음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